이번에도 트리를 꾸미니 신나는 겨울 분위기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네. 내일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되는걸. 우와, 선물! 너무너무 기대돼요. 내일이 빨리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리? 네, 얼른 자야죠. 올리, 그럼 아빠랑 책 읽으면서 자자. 좋아요. 그럼 전 오늘 이 책 읽을래요. 좋았어. 예쁜 트리랑 선물은 몽땅 다 내 거야. 야호! 어떤 선물이 있을까? 내 트리! 어, 우리 집에 도둑이라니. 누가 이걸 다 훔쳐간 거야?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트리 도둑을 잡아올게요. 오늘은 제가 탐정이 되어야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도둑을 잡아라. 뭐부터 해야 하지? 그래, 저쪽에 계신 할머니들이라면 도둑을 봤을지 몰라.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집에 트리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 못 보셨나요? 트리 도둑? 아이고 뭐니나, 어제 수상하게 도망가던 그 상어인가 보다. 맞네 맞네. 그 도둑은 말이야. 네. 빨간 안경을 끼고 있었어. 번쩍번쩍 빛나는 모자를 쓰고 있더구나. 환하게 빛나서 어두운데 잘도 보이던걸. 뭘 그렇게 많이 담아가는지 엄청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 빨간 안경? 반짝반짝 형광모자? 큰 보따리? 네! 이 정도면 도둑을 찾을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얼리야, 도둑을 꼭 찾길 바란다. 좋았어. 근데 어디부터 가야 하지? 도둑 아기 상어가 간 곳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다니기만 해선 쉽지 않지. 도둑이 숨은 곳이 표시된 소중한 탐정 지도를 주지. 이렇게 소중한 걸 고맙습니다. 도둑을 꼭 찾길 바라. 마을 광장에 도착했어.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빨간색 안경. 친구들, 여기서 트리 도둑은 누구일지 같이 찾아보자. 빨간 안경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빨간 안경 쓴 도둑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너 두루루 뚜뚜 빨간 안경 쓴 도둑 두루루 뚜뚜 도둑은 바로 너야. 찾았다. 도둑은 바로 너지. 아니야, 어제 우리 집에서 동생이랑 놀았다고. 그럼 누구지? 내가 도와줄게. 야호! 같이 찾아보자. 빨간 안경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빨간 안경 쓴 도둑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너 도둑은 도둑 바로 너지? 나도 어제 집에 트리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잡고 있었어. 뭐? 도도, 너도 우리랑 같이 트리 도둑을 잡지 않을래? 바다마을 탐정단이 되는 거야. 바다마을 탐정단? 좋아, 우리 같이 트리 도둑을 찾아보자. 다음은 장난감 가게를 가보자. 두 번째 단서는 형광색 모자야. 도둑인데 형광색? 형광색이라면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일 거야. 오호, 맞아! 형광색은 어두운 곳에서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런데 벌써 도망갔으면 어떡하지? 걱정 마! 도둑이 어디 있는지 얼른 찾아보자. 형광모자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형광모자 쓴 도둑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너 두루루 뚜뚜
도둑 두루루 뚜뚜 도둑은 바로 너야. 찾았다. 도둑은 바로 너지. 아니야, 난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 해파리라고. 그럼 누구지? 내가 도와줄게. 야호, 같이 찾아보자. 형광모자 쓴 도둑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숨었나. 저기 저기 형광모자 쓴 도둑 너 너 도둑은 바로 너야. 너 너 너? 나는 조그맣고 느려서 올린의 트리는 훔칠 수 없는걸. 그리고 난 내가 트리인데 어떻게 트리를 훔쳐. 아하, 미안해. 도대체 도둑은 어디 있는 거야? 올리, 아직 탐정 지도에 마지막 한 곳이 남았잖아. 거긴 반드시 도둑이 있을 거야. 맞아, 올리. 우리 힘내서 마지막 장소까지 가보자. 좋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둑을 찾아보자. 너네 정말 멋있다. 난 장난감 가게를 지켜야 해서 탐정단을 응원할게. 꼭 트리 도둑을 잡아줘. 어, 고마워. 마지막 단서는 큰 보따리야. 트리에 있는 장식들 그리고 선물까지 훔쳐가려면 아주아주 큰 보따리가 필요했을 거야. 근데 보따리는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겨서 찾기 쉽지 않겠는걸?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지. 바로 도둑은 흔적을 남기는 법. 아까부터 여길 보니 눈에 길이 나 있어. 아마 보따리가 무거워서 눈밭을 지나가기 어려웠던 거야. 올리, 너 진짜 명탐정이구나. 에헴. 그럼 우리 이 눈길을 따라가 볼까? 이 눈길 끝에 반드시 도둑이 있을 거야. 누가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누가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여기 있다.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그러네, 초롱하기는 빨간 안경도 없어. 그렇다면 누가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누가 누가 훔쳐갔나 트리 장식. 누구 여기 있다. 누구다? 그래, 너. 나 아니야. 맞아, 너. 역시 도둑아기 상어, 너 거기서. 어떻게 알았지? 아, 항복이야, 항복. 도둑아기 상어, 왜 우리 집에 있는 트리도 선물도 몽땅 훔쳐간 거야? 우리 마을도 반짝반짝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고. 그래도 물건을 훔치면 안 되지. 정말 미안해. 너희 마을도 반짝반짝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고? 그렇다면? 아름답게 장식하세 뚜루뚜루뚜루뚜루뚜. 기쁜 계절 돌아왔네 뚜루뚜루뚜루뚜루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뚜루뚜뚜루뚜루뚜. 모두 함께 노래하자 뚜루뚜루뚜루뚜루뚜. 모두 모두 함께 꾸며 뚜루뚜루뚜루뚜루뚜. 달도 정부도 방울들도 뚜루뚜루뚜루뚜루뚜.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뚜루뚜루뚜루뚜루뚜. 아름답게 꾸며보자 뚜루뚜루뚜루뚜루뚜.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